내일은 더위가 시작되던 초여름의 어느 날. 여보, 많이 먹어. 당분간 내가 밥을 못 챙길 것 같다. 죽은 아내 영정 앞에 작별 인사를 건네고 길을 나서는 김수복 할아버지. 얼마 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남자를 조심스럽게 뒤따르던 할아버지가 품속에서 칼을 꺼내듭니다. 죽으라 이 원수! 에이! 야! 놀랍게도 남자를 원수라 칭하며 맹렬히 뒤쫓기 시작합니다. 끈질긴 할아버지의 추격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의문의 남자. 넌 어디 갔어? 그는 대체 누구길래 죽이지 못해 이러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기막힌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김수복 할아버지 내외는 시장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에이, 남편 잘못 만나서 당신이 평생 고생이다. 괜찮아요. 당신이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이, 그렇게 뭐 힘들다 그래. 금방 다녀올게. 다녀와요. 비록 가난하긴 했어도 검설만은 좋아 보였던 부부. 그런데 할아버지가 배달을 나간 후 할머니는 극심한 두통을 느낍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길로 쓰러진 할머니를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한 할아버지.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죽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여보. 당신이 죽기는 왜 죽어? 결국 세상을 떠나고만 할머니. 부부는 시장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금슬만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죽은 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의 사망 시각인 오전 9시경이 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은 아내를 찾아 납골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늘 칼 두 자리를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한 남자를 찾아 나선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이, 죽어라 이 원수!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 윤심덕 할머니를 죽인 원수라며 뒤쫓고 있었는데. 너 어디 갔어? 그럼 널 죽이고 말 거다. 내 이놈을 그냥. 할아버지가 겨눈 복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이 남자의 아내가 집 앞에서 망을 본 것도 벌써 수차례입니다. 여보, 없어. 아니야. 다행히 오늘은 무사히 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놈은 내 원수야. 널 죽어야 돼, 이놈아.
누구야 이? 죽긴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죽어야 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여기서 도와주세요. 죽어야 돼. 벌건 대낮에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 사이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칼부림은 다행히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불러야지. 잠깐만요. 뭐,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에? 자신을 죽이려는 할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남자.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분이 제 아버지세요. 뭐? 뭐?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원수야. 놀랍게도 부자지간인 이 두 사람은 왜 원수지간이 된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뇌종양으로 입원을 했었던 할머니. 뭐 심각한 스트레스라도 받으셨습니까?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대로 가다간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네요. 아니 한 달이나요? 아 6개월은 버틴다지 않았어요? 할머니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해드리세요. 네? 전 그러면 알죠? 무슨 영문인지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겨우 한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나 금방 죽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점점 나아지고 있대요. 거짓말. 때문 내가 알아. 당신 무슨 소원 없어? 내가 소원이 뭐가 있겠소. 죽기 전에 상일이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외아들 상일 씨가 보고 싶다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었는데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었지만 아들 상일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결국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찾아간 할아버지.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여기 기획사업부에 김상일이라고 저, 내 아들인데 좀 불러주실 수 있겠소? 네. 네? 없다고요? 네. 할아버님, 아들 이름이 김성일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어디 갔대요? 글쎄, 김상일 씨가 본인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뭐? 아니, 내가 김상일이 아버지인데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 말하는 불효자. 할아버지는 아들 용서할 수 없었지만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집 앞에 진을 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님. 예야. 나랑 말 좀 하자. 상일이 어딨니 지금? 글쎄 그이 출장 갔다니까요. 정말이니? 집에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그이한테 말해볼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네? 알았다. 며느리 말에 포기한 듯 발길을 돌리던 할아버지. 그녀가 문을 연 틈을 타 냅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연기까지 했던 아들. 네, 이럴 줄 알았다. 여긴 왜 왔어요? 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예, 상일아. 내 다른 건 아무것도 부탁 안 하마. 제발 이 엄마 한 번만 보러 와줄 수 없겠니? 이거 놔요. 제가 요즘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상일아! 상일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좀 와다오, 상일아! 상일아! 결국 참담한 심경으로 병원에 돌아온 그날 밤. 여보. 여보, 나 여기 있어. 상일이 봐야 하는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진 탓일까요? 눈도 감지 못한 채 너무도 빨리 죽고만 할머니.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투병 중이던 기간 동안 아들은 아내를 모시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병관을 하면서 고생했던 자신 또한 모른 척해서 미움이 무척 컸다고 합니다. 곁에 없는 아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던 탓인지 아내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예상보다 더 빨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씨는 아들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다짐해 왔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지 복수기 멈추질 않자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품속에서 발견된 칼은 한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과 두 자루의 칼을 품고 다녔던 할아버지. 칼은 왜 두 자루씩이나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로 저놈을 죽이고 다른 하나로 내가 죽으려 했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천륜을 어긴 놈 내가 데려가는 게 마땅하지. 내가 따라 죽으면 저놈도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모두를 놀라게 한 아들 상일 씨의 충격적인 고백. 어머니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아니, 어머니를 죽인 것이 바로 아버지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란 말입니까?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어느 날 밤 시작됐습니다. 이문 열어! 당장 나와! 열라고 당장 나오라니까! 엄마! 들려요? 빨리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어디? 들어갑시다! 아, 집 찾기 어렵네. 어? 앉아봐요, 아저씨. 당신 안 들어와? 아, 열받네 진짜. 어?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아줌마, 이 영감탱이가 내 마누라하고 바람이 났다고. 알고 있었어? 어? 나 이 자식 당장 관통죄로 쳐넣을 거라고. 아버지, 또 왜요 또? 생일아. 너 들어가서 공부해.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사실 아버지는 소문난 난봉꾼이었는데요. 뻔히 남편이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기 일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말없이 돈을 쥐어주며 사건을 무마하곤 했습니다. 이 인간 이거 마누라는 잘 뒀구만. 내가 아줌마 얼굴 봐서 특별히 봐줄게. 어? 가! 따라 안 나와? 빨리 가자니까. 눈만 떼면 사고를 치른 아버지가 한심하기만 했던 상일 씨. 철없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늘 골치가 찌끈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이랑 벌써 이혼했어. 나가. 안 나가요. 나가. 이번에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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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보. 당분간 이 방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요. 아, 여보.
여보. 그러던 어느 날 밤. 급기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집문서를 비롯해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버지. 고통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상일이 학비 벌써 1년이나 빌린 거 아시죠? 더 이상은 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엄마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나 이대로 포기 안 해. 그 사람 보란 듯이 대학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떵떵거리면 잘 살 거야. 그러자. 그러자 우리 아들. 그날 이후 아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자라났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어디 다 부러 터진 걸 가져와. 너나 쳐보고. 사장님, 사장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짜장면 배달을 하며 가난이 가져온 천대와 멸시를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던 아들 상일 씨. 상처받은 어린 가슴에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커질수록 어머니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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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는 어머니를 버려둔 채 집을 나가는 아들. 이들에게 감춰진 가슴 아픈 사연이 잠시 후 밝혀집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할머니는 자신의 병을 알게 됐는데요. 뇌종양 말기입니다. 그만 입원 치료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에 선뜻 입원을 할 수 없어 약을 먹으며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를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김수복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긴 당신이 어떻게 왔어? 여보. 그동안 잘 있었어? 잘 있었겠어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잘 있었나 보네. 이제 와서 여기는 왜 왔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아주 잘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더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그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알아? 이번엔 진짜야. 내가 죽으려면 죽는 힘까지 할게. 이제와 용서를 구하는 남편의 속내를 모르지 않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너 상일이 아니냐? 언제 이렇게 컸어? 당신 여기 왜 있어? 상일아! 상일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어머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어요? 저, 미우나 고우나 네 아버지잖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그만 용서하자. 누가 내 아버지야! 나한테 아버지가 어딨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 시장통에서 거지같이 살았어! 당장 내보내. 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역겨우니까. 저 사람 안 내보내면 나 다시 엄마 안 된다. 상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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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키우며 살아온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가도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
발길을 되돌리곤 했던 아들. 사실 남편 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당시에 폭행을 일삼고 바람을 피우는 등 일평생 아내의 속을 썩였는데요. 그 때문에 아내는 늘 두통약과 수면제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 원망하는 것으로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덜려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건 다 당신 탓이야.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병 걸려 죽으니까 이제 와서 날 탓해? 아니야. 내 엄만 내가 죽인 거야. 네 엄만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이놈아. 같이 죽자. 하지만 이제 와 누구를 탓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 이놈아.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어. 죽어. 만약 자신의 과오를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 가족에게 이런 큰 비극이 있었을까요?